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한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미국 주식을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코로나19 확산세도 좀 걱정이 큰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수혜를 얻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바로 대표적으로 언택트주죠. 오늘은 언택트 수혜주인 미국 기업 두 곳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내 PC의 액세서리 로지텍입니다. 로지텍은 들으면 다들 아시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우스도 로지텍 마우스인데요. 로지텍은 이렇게 마우스나 뭐 키보드, 웹캠 등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로지텍 인터내셔널이 기업명이고요.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종목 코드는 로지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로지텍은 정말 해외나 한국에서도 이렇게 마우스 하면 로지텍을 떠올릴 정도로 마우스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이밍 마우스로도 로지텍을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PC방에 가도 로지텍 마우스를 많이 볼 수가 있고, 옛날에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는 그 프로게이머들의 90%가 로지텍 마우스를 쓰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게이밍은 원래도 유명했지만 웹캠이 요즘에도 필살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화상회의 같은 거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매출을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게이밍 마우스나 컴퓨터 주변 기기에서 국내 업계 1위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을 살펴봐도 시가총액이 162억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지텍은 스위스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예요. 미국에 지금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지만, 그래서 이 매출을 살펴보면 스위스에서도 매출 비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배당 정보와 주요 연간 재무 지표를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영어문 글로벌에서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영어문 글로벌에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2010 화면에서 로지텍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현재가를 보실 수 있고, 여기 관련된 자료나 뭐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로지텍의 매출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매출 보이시나요? 게이밍 제품에서 가장 높은 지금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색깔이 게이밍이고요. 그리고 키보드나 콤보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미국에서는 가장 매출 비중이 크지만 스위스에서도 역시나 매출 비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과 관련해서는 키움증권의 영업문 글로벌 화면 번호 2653번에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어문 글로벌 0600 화면을 통해서 로지텍의 차트를 띄워 볼 텐데요. 지난 3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31달러로 최저점을 기록을 했는데, 하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그렸죠. 게임 업종 자체가 아무래도 언택트 대표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지금 추가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1월 5일 종가는 93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유의사항도 있는데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앞서 로지텍에서도 웹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웹캠 하면 또 최근에 많이 생각나는 기업 없으신가요? 정말 많이 쓰잖아요. 바로 줌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재택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강의를 들을 일도 없어서 한 번도 줌을 써본 적은 없지만, 요즘에는 뭐 어린이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정말 줌 비디오가 일상화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뭐 취업 준비생들도 이 줌을 통해서 화상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자,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가 이 기업명이고요.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종목 코드는 ZM입니다. 이렇게 2010 화면에 들어가셔서 ZM이라고 검색하거나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 치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시가총액은 1,400억 이상입니다. 1,400억 US달러 이상인데, 언택트 시대에서 가장 큰 수혜주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에 상장이 됐는데, 설립이 됐어요. 2011년에 설립이 됐고, 주식시장에는 2019년 4월에 상장이 됐는데, 공모가가 당시에 36달러였거든요. 근데 현재 시간으로 11월 5일 기준으로는 496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으니까 정말 13배 이상으로 주가가 무섭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줌 비디오는 코로나19 재확산 장기화 속에서 큰 수혜주기 때문에 2020년에 한창 이 코로나19가 좀 심각하던 시기, 5월에서 7월에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55%나 상승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창업자인 에릭 위안이 과거에 미국이랑 중국에서 장거리 국제 연애를 했었대요.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이때 여자친구랑 연락을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럴 때 나는 이런 화상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시스코에 다닐 당시에 이런 화상회의 시스템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이게 거절을 당하면서 나와서 혼자 창립한 회사가 바로 줌 비디오라고 합니다. 창립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 매출이랑 지금 영업이익을 보니까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같이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차트를 통해서는 주가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0600 화면을 통해서 차트를 띄워봤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4월에 비교적 최근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4월에 상장됐을 무렵에 지금 59달러로 최저점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9월 23일에는 529달러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11월 5일에는 496달러에서 마감을 지었으니까 정말 10배 정도 이렇게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로지텍과 마찬가지로 줌 비디오는 2분기에도 실적이 정말 잘 나왔다고 해요. 줌 비디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12월 초에 있을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지금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급증을 하면 이 종목은 또 신고가를 내는 그런 수혜주로도 여겨지고 있고 실적까지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유의사항도 체크해 볼게요.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 센터가 작성한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정보로부터 얻어졌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해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언택트 시대의 대표적인 수혜주 로지텍과 줌비디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참 무시무시하지만 이렇게 수혜를 받는 산업, 수혜를 받는 업종들도 있다는 점을 체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